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운동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복에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에 대한 연구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식사하고 하시나요? 공복에 운동하시나요? 사실 공복 운동 또 식후 운동 두 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상반된 결과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2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공복에 운동을 시킨 경우, 그리고 나서 지방 연소가 어떤 경우가 더잘 되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액 속에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금식을 했을 때가 지방 연소가 더잘 되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금식을 하고 운동을 한 그룹보다 당연히 혈당도 증가했고 인슐린 수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체지방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이어트에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2013년도에 또 다른 연구가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과체중 여성 약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6주 동안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공복에 운동을 시켰고, 한 그룹은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6주 후에 결과를 봤더니 참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그룹 다 체성분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두 그룹이 그 체성분이 줄어든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복에 운동을 하나 식후에 운동을 하나 사실 체지방이 감소되는 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도 또 재밌는 연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시켰습니다. 에어로빅을 시켰습니다. 1시간씩. 그리고 나서 식사는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은 운동 전에 줬고요. 한 그룹은 운동 후에 줬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두 그룹 다 당연히 체지방이 감소가 됐지만, 한달 후에 감소가 됐지만, 감소된 정도는요, 두 그룹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 잘 된다라고 했던 연구 결과들이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베스트 학교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또 재미있는 그 이론이 나옵니다. 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시킨 그룹과 식사를 안한 그룹으로 나눠서 봤더니 신기하게도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한 그룹보다 식사를 시키고 운동을 한 그룹이 이 탄수화물을 대사하는 속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다음 끼니가 돼서 식사를 했을 때 그때 식사한 것도 대사 속도를 함께 증가시키면서 혈당을 빨리 낮출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복에 운동을 한 경우보다 식사를 하고 운동한 경우가 그 다음 식사까지도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빨리 대사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아마도 앞에 얘기했던 단순히 공복에 운동한 것과 식후에 운동한 사람들이 체지방 감소되는 게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해준 연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마다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은요, 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허기가 져서 나는 식사하지 않으면 운동을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진다. 그렇다면 너무 공복 시간이 오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할 경우에 식사의 양과 관련된 건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바로 하게 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소화가 되질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운동에 역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하실 거면 조금만 드셔야 되겠죠. 하지만 뭐 한두 시간 후에 운동을 하실 거면 좀 넉넉하게 식사를 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사량은 식사 후에 운동까지의 그 간격에 비례하게끔 조절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식사를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거를 권장드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워낙 에너지를 많이 뺏긴 상태가 되잖아요. 공복인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시면. 그 상태에서 에너지가 또 너무 안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서는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식사를 빨리 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과 그 다음에 식후에 할 것이냐 공복에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개인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공복에 운동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식후에 하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또 식사 조절 잘 하시면서 언제나 활력 있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